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네, 오늘 9시 40분이 안 됐네요. 37분. 9월 29일. 네, 내일 9월 30일입니다. 네. 오늘 뭐 밖에도 그렇고 지구촌도 그렇고 어제도 계속 그렇고 제가 이제 방송을 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우울한 내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요즘에 근래 상당히 좀 무거운 내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실제도 뭐 사실 요즘이 좀 무겁죠. 많이 무겁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정말 세계 정세가 짬뽕입니다. 예. 짬뽕이에요.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 중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다 각자들이 지금 자기 살기 바쁜데 뭐 각자 도생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약간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제 이제 집에 들어가다 보니까 집에 가니까 한 10시 40분 되더라고요. 예, 여기서 한 10시 20분 출발했는데 집에 10시 40분. 테이블 트니까 예, 손석구가 나오는 예, 범죄 도시 2가 나오길래 아, 그걸 보다 보니까 뭐 새벽 1시 넘더라고요. 예, 뭐 밥, 뭐 약간 먹을 것 좀 먹고. 정말 그 손석구는 저를 참 기분 좋게 만드는 배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손석구를 보면 약간 친근감이 느껴요.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 정말 혼나겠지만 항상 저의 어렸을 때 보는 느낌 네, 그런 생각이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세상 풍파에 많이 쩔어가지고 아마 손석구도 제 나이쯤 되면은 그 표정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손석구 표정을 보면서 젊었을 때 표정을 특히 범죄도시 2에 나오는 표정이 아마 젊었을 때 얼굴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유심히 봤습니다. 제가 수리남을 그렇게 들어가서 본 것처럼 범죄도시 2도 그렇게 봤는데 거의 뭐 처음부터 보긴 봤는데 맨 처음부터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 영화 평론가도 아니고 뭐 외교 정치 평론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생활에서 이제 일반인들이 보는 듯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 같이 공유하는 자리인 거지 제가 뭐 이게 맞다 틀리다를 그냥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어떤 기업에서 성공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사실 맹목적으로 다 맞다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저의 의견인 거죠. 그래서 일단 어쨌든 제가 이제 손석구의 다섯 가지 매력을 발견했어요. 예, 손석구의 다섯 가지 매력.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사람의 다섯 가지 매력이 있어요. 일단 사람의 다섯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남자, 그러니까 손석구는 남자니까 여자들이 남자를 좋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를 좋아하는 다섯 가지 기준이 있어요. 이건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석구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남자를 좋아하는 다섯 가지 기준이 뭐냐면 일단 경제력,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느냐,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매력적이라는 거고 두 번째 외모 생물학적으로 당연한 거죠. 예, 누군가가 봤을 때 외모가 잘생겼다는 것을 생물학적으로 끌리는 거예요. 그걸 뭐 이론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냥 잘생기니까 끌리는 겁니다. 예, 잘생긴 건 어떻게 보면 신의 섭리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밥을 먹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뭐 오소리로 태어났거나 뭐 너구리 같은 걸로 태어났으면 이렇게 밤에 얘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쨌든 그것도 신의 섭리입니다. 그 다음에 학력, 뭐 지적인 매력인 거죠. 뭐 수리적인 판단력이 가능하다는 것이 매력인 거죠, 사실. 예. 학력, 예. 지적인 매력. 그리고 네 번째, 직업. 일상의 매력이죠. 생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생활의 발견. 이 사람이 어디 막 아침에 눈 뜨면 나갈 때가 있느냐. 왜? 이 인간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살아야 되잖아요. 뭐 오늘만 살고 내일 안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은 기분 좋았는데 내일 나쁠 수도 있고. 또 오늘은 기분 좋았는데 오늘은 기분 나빴는데 내일은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결국은 데일리로 뭔가 리빙이 있어야 되는데 그 리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job
그게 조합이에요, 여러분들. 돈 버는 게 조합이 아니라 하루하루 사는 게 조합입니다. 이걸 젊은 사람들 알고 계셔야 돼요. 다섯 번째가 뭐예요? 가정환경입니다. 이거 왜? 이게 환경의 매력이에요. 어? 가족들이, 일단 가족이란 것도 결국은 현실입니다. 나는 가족은 싫어. 난 고아가 좋아. 나는 돈 많은 고아가 좋아. 이런 것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가족이란 것도 그 사람의 가족, 그 사람의 매력 중에 하나예요. 누군가의 가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력, 생산의 매력, 외모는 생물의 매력, 생물학적 매력, 학력은 지적인 매력, 직업은 일상의 매력, 가정환경은 환경의 매력인데, 이 다섯 가지의 매력이 다 없는 게 지금 어저께 나왔던, 예, 손석구가 연기한 범죄2의 주인공입니다. 예. 손석구의 매력이 여기 다섯 개는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범죄도시2에서 보았던 손석구의 매력 다섯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다섯 가지는 일반적인 여자들이 좋아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도 없는데 손석구가 매력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거기 나오는 범죄자가 이런 매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돈이 있었으면 그런 일 했겠습니까? 외모도 안 잘생겨 보여요. 뭐 이 사람 표독하게 생겼잖아요. 학력 당연히 없겠죠. 뭐 인신매매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학력이 좋겠어요. 직업 뭐 인신매매잖아요. 가정환경은 뭐 보나 마나 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도시2에서 나오는 손석구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이건 뭐 범죄도시2의 어떤 그 인물의 매력이 아니라 그냥 손석구 자체의 매력이에요. 다 포괄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손석구가 기존에 이제 보면 뭐 왜 매력이 있었냐면 기존에 보여준 소프트한 매력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검사, 백반에서 검사로 나오고 또 뭐 로맨스 영화에 나오죠. 예? 또 로맨스에서 또 이 작가의 매력. 그래서 어떤 검사라든지 작가라든지 또는 뭐 아시겠지만 어? 그 뭐 우리들의 블루스? 아니 우리들의 블루스가 아니죠. 그 뭐예요? 어? 구씨 있잖아요. 구씨. 이게 술 잘 먹으면서 이제 얘기하는 어떤 일반적인 사람. 어떤 그런 소프트한 매력이 보여줬던 그런 매력을 일단 딱 깔아놨잖아요. 손석구가. 그 참 어떻게 보면 작품을 잘 골랐어요. 일단 첫째는 일단 모든 매력 중에 제일 좋은 매력은 일단 퍼스트 무버의 매력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 잘 골라야 돼 처음에. 일단 입지를 잘 골라야 되는 게 최고예요. 응? 그래서 손석구의 가장 큰 매력 첫 번째는 뭐냐면 참 영화를 잘 골랐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모든 소프트한 매력을 완전히 대비시켜낼 수 있는 그런 영화를 골랐는데 그게 바로 범죄도시2예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저런 영화 하면은 내 이미지가 참 안 좋아지겠다는 생각을 할 텐데 그거를 손석구가 예리하게 분석해서 범죄도시2에 나오는 것이 나한테 지금 이 타이밍에 상당히 좋다는 것을 정확히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아무튼 영화를 참 잘 골랐다는 부분이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이 사람이 참 뭐가 좋았냐면 마동석이라든지 기타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이 마동석도 그렇고 벌써 두 번째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석구는 지금 후배예요. 거기 나왔던 사람들 다 전편에 다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범죄도시 1에서 이미 나와서 본인들이 터줏대감처럼 딱 앉아있는 사람들인데 손석구만 지금 혼자 들어간 거예요. 나머지들 뭐 성사 반장이네 뭐 거기 있는 범죄자들부터 시작해서 한번 장채만 빠지고 손석구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재밌는 게 뭐냐면 손석구가 그 사람들 사이에서 완전히 주인공처럼 보였습니다. 근데도 문제는 뭐 재밌는 건 뭐냐면 마동석이나 기타 주변의 모든 배우들 이미 그 원에서 노력했던 모든 배우들이 동반 상승하는 듯한 느낌을 줬어요. 네, 손석구를 통해서 범죄도시 1에서 연기했던 모든 그 기존에 연기했던 배우들이 마동석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마동석은 당연히 주인공이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동석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솔직히. 예. 다른 모든 배우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남자가 참 멋있는 남자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냥 자기 혼자 잘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품도 잘 골랐고 하지만 정말 작품 잘 골랐는데 그 작품에서 이 사람들을 동반 상승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남자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손석구라는 남자가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배우를 떠나서 이 사람이 뭐 연기를 잘한다 못한다 이걸 떠나서 인간적으로 이 사람은 참 작품도 잘 고르고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오히려 지금 수익에서 후발주자고 후배인데도 불구하고 범죄도시라는 어떤 그런 테마에서는 후배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가가지고 모든 사람들 다 잘 되게끔 만들어버리는 동반상승 시켜버리는 그런 능력을 어제 봤던 제가 손석구의 첫 번째 매력으로 제가 딱 집을 수 있어요. 같이 성공하게 만들 수 있는 매력인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참 어정쩡하게 멋을 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왜냐하면 소프트한 거, 뭐 검사, 좋은 거, 뭐 이런 거, 뭐 얄궂은 거 많이 했잖아요. 어떤 막 약간 강남가의 스타일로 그런 거 많이 했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이 어떤 타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 나는 그래도 여기까지밖에 못해. 나는 그냥 턱시도 입은 것 같은 느낌으로 할 거야. 마치 옛날 007처럼 그냥 뺀질하게 그런 느낌으로만 갈 거야 하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나는 뭐 원래 있는 집 자식인데 이렇게 너무 이런 모습으로 보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손석구는 어떻게 했냐면 철저하게 강인하고 깡다고 있는 모습으로 연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는 그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 예, 뭔가 자기가 이제 주춤주춤하거나 아 내가 뭔가 댄디처럼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철저하게 강인하게 깡다고 있는 모습 보여줬고, 특히 분노 연기가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 미친 연기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탁월했고 아주 연기 잘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격투신이라든지 몸짱 연기, 추리닝 연기 제가 좋아하는 추리닝 연기 끝까지 올리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에? 예, 이런 것들 실전 타격기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뭐 대충 이렇게 뭐 스티븐 시걸이라든지 척 노리스처럼 한 대도 안 맞고 싸우는 연기, 뭐 발로 자기는 차고 한 대도 안 맞는 그런 연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약간 뭐 우쭐하게 있으면. 근데 무진장 얻어 터지고 자기도 또 때리는 그런 연기가 참 멋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겉멋을 내지 않는 정말 깡다 있고 강인한 모습을 보여줬던 거, 이런 연기를 해줬었던 거, 참 진솔한 연기 해줬던 거, 이 부분이 참 매력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좀 상황인식이 되는 스마트한 남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분노신도 있고 어느 순간에는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영화의 내용을 봐도, 근데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도 저는 그 사람이 그 연기가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성격이라는 느낌이 참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제가 돼요. 연기의 자제가 돼. 막 거의 연기에 몰입돼가지고 자기가 미친놈이 된 게 아니라 실제로 평정심을 잃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반드시 어떤 대안을 만들어내는 그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솔직히 진짜 주인공은 마동석인데 마치 이 사람이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이 되게 만들 정도로 상당히 평정심을 유지하는 부분에서 마동석보다 더 평정심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맞습니다. 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절제가 되는 사람인 거죠. 한마디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멋진 남자 7가지 기질에서 절제된 루틴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예, 그런 모습이 실제 영화도 그 영화지만 그 사람 자체의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 엘리베이터 씬에서나 어떤 돈가방을 다시 찾는 어떤 그런 연기에서도 결국은 되게 상당히 암울한 상황이잖아요. 말하자면 뭐 어떤 절박한 상황이고 순간의 선택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을 완전히 모면해내면서 그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그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는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아마 제가 봤을 때 실제 그 사람의 모습일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뭐냐면 이 양반이 속도감 있고 스피드가 있는 남자였어요. 저는 이 속도감이라는 것이 참 느껴졌던 게, 사실 이 멋진 남자는 제가 옛날에도 이제 뭐 강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급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감 있게 일을 하는 거예요. 급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망쳐집니다.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감 있게 하는 거예요. 잠시도 지쳐있거나 나태해 보이지 않아요. 그 영화를 보면서 손석구가 뭔가 나태해 있거나 지쳐있는 모습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있는데, 소위 얘기해서 머리가 좋아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번째 특징으로 스마트한 어떤 해결책을 만들어냈어. 근데 실제 그걸 해결해내는 것이 느리거나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일이 성사가 안 되겠죠.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정해진 바를 매우 직전적으로 신속하게 정확하게 타격한다. 그냥 바로 타격해버리는 겁니다. 나 그냥 서울 갈게. 바로 가는 거예요. 예, 바로 엘리베이터에서 일을 처리해버리죠. 늘 어떻게 보면 목표를 그냥 수직 타격하는 거. 이 느낌이 바로 손석구의 그 매력 중에 있었어요. 그 긴장된 듯한 느낌의 그 눈빛, 그 보는 여자 입장에서는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냐면, 아, 저 남자 옆에서는 나는 긴장하지 않고 기대기만 해도 되겠구나. 왜? 저 남자가 다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를 긴장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긴장하는 겁니다. 아, 그런 모습에서 참 속도감, 이 속도감이라는 게 결국은 긴장감이에요. 네, 속도감이라서 긴장감입니다. 늘 우리가 제이슨 본이고 왜 재밌어 합니까? 아, 끊임없는 속도감과 스피드 때문이에요. 그 속도감과 스피드는 어디서 얻어지나요? 어마어마한 긴장감과 텐션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 텐션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죠. 저도 아침 출근해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텐션으로 유지하면서 스피드 있게 일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항상 준비된 자세가 돼야 돼요. 그게 힘든 겁니다. 네, 다섯 번째가 뭐냐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근성입니다. 참 멋있어요. 네, 소위 근성이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이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처맞기 전까지는 누구나 계획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예, 처맞기 전까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나 다 계획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실패를 조금씩 조그만 실패를 하거나 조금 지치거나 한마디 아까 타이슨 말 맞더라 조금 처맞고 다시 일어난다 한번 엎어지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난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10명의 남자 중에서 99명 9명은 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아, 남자라고 그냥 모든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눕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좀 좋아하는 말인데 남자는 다시 출발선으로 기꺼이 갈 수 있는 남자가 훌륭한 남자입니다. 기꺼이 출발선으로 기꺼이 갈 수 있는 남자. 이 출발선으로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기가 쫓았던 것을 다시 한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걸 기꺼이 할 수 있는 남자, 주춤주춤거리지 않는 남자, 바로 포기하지 않는 남자죠. 절대 귀찮거나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예, 오직 뭐만 있을 뿐? 예, 타분만 있을 뿐입니다. 금기사항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제 왜 타분을 중요시 여기고 왜 금기사항을 중요시 여기느냐. 금기사항이 있는 남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예, 왜? 자기 인생에서 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실 이번에 그 돈 스파이크니 뭐 이런 사람들 그 마약했다는 얘기 듣고 참 제가 많이 실망했는 게 예, 그런 부분들은 금기사항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본인이 이제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의미가 없는 일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가 있냐면 인륜을 잡아버려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멋진 남자가 되는 가장 큰 그 항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륜을 벗어나면 안 돼요. 인륜.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뭘 할 수도 있고 뭘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잘못 뭐 볼 수도 있고 뭐 어떤 길에 잘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인륜 그게 처음 실수를 조차마저도 뭐다? 인륜을 저버리는 듯한 느낌의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그건 왜냐면 누가 봐도 그거는 예, 소위 얘기해서 마약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냥 비스트가 돼버린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간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들 뭐 아무튼 뭐 입에 담을 수는 없는 얘기들인데 아무튼 그런 어떤 타부, 자기만의 어떤 타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 타부가 있는 것이 바로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근성을 가지게 하는 가장 큰 우선 동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손석구라는 어떤 배우는 바로 그 타부가 있는 남자 같습니다. 뭐 그 얘기가 거기 나오진 않는데 아무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 참 멋있었어요. 예,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이 다섯 가지 매력 뭐 어떻게 보면 작은 얘기지만 그 어떤 짧은 시간에 제가 그 손석구라는 남자를 보면서 느꼈던 매력이었습니다. 오늘 밤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